로암이라 부르리라. 호세아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암미입니다. 이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로암미, 즉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개국 초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지속하였고 끊임없이 계속된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을 무시하였고 도리어 더 큰 죄악을 향해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로암미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 것은 그들의 잘못된 확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을 살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만은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가졌던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보장받는 장치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장받길 원하는 구원의 은혜, 보호의 은총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불순종을 고집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로암미라 선언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증거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들을 향해 그들이 주여 주여 라고 외치며 자기들의 행한 바를 진술한다 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는 무서운 선언을 하실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처럼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삶, 근실하며 경계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사는 자만이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로암미라는 선언을 듣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